잘 참아내셨는지. 안녕하세요.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네. 예. 오늘은 고린도전서 47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님은 사랑이어라. 아. 예수님이 사랑과 똑같다. 아니 사랑보다 더 크신 분이다. 이 얘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강의 시작하기 전에 우리 지난번 강의 기억나시는 것 있으시면 누가? 예, 우리 제가 먼저 들었어요. 네, 네. 네. 저는 그 하지 않는 것도 사랑이다 라는 말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예. 사랑은 좀 이렇게 다 해주고 다 하고 모든 걸 이런 쏟아붓는 이미지였는데 생각해보니까 하지 않는 것도 사랑에도 어떤 인내력이라든가 분별력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나쁜 것, 네. 좋지 않은 것, 내가 해서는 안 될 것을 노 하고 네. 끊어버리는 것도 사랑이다. 예, 아주 중요한 네. 사랑에 대한 정의입니다. 예. 사랑은 다 동사다.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모습을 형상화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헬라어 성경이 다 동사로 그렇게 표현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예, 나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헬라어 원래 원어로 보면 다 동사로 돼 있어서 사랑이 갖고 있는 역동성, 네. 움직이는 힘 이런 모습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또 저는 지난주에 배운 사랑을 가지고 그 아내랑 얘기를 했는데 아내가 참 잘 배운 것 같다고 네, 하나님이 그 목사님 통해서 대신 얘기해 주신 것 같다고 그렇게 하면서 매우 흡족해 하였습니다. 아, 예. 아유, 우리 아주 네. 사랑에 대해서 동사의 실천적인 그러니까요. 것을 네. 아주 잘 해주었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드립니다. 아, 잘하셨습니다. 예. 저는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할 수 있고 맞아. 그리고 내 힘으로는 사실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의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사랑을 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 중 첫 번째 가장 좋은 것은 사랑이다 라고 하셨던 게 기억에 납니다. 예, 사실 사랑도 받아본 경험이 있어야 아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근데 우리는 최고의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것이니까 바로 예수님 사랑. 네. 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수업 고린도전서 47강 예수님은 사랑이어라. 그래서 오늘은 사랑 대신에 예수님을 집어넣을 때 어떤 우리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것은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움, 지난번에 헤세드라는 말씀을 드렸죠. 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로움, 그게 헤세드인데 하나님이 왜 오래 참으실까요? 인간을 사랑하는데 인간이 응답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보면 우리의 자폐적인 증세가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내가 응답을 안 해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데 남편이 응답을 안 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가 응답을 안 해요. 이 자폐적인 중증을 우리 인간들이 앓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기다리세요. 마치 탕자의 모습처럼, 우리 탕자의 비유를 알잖아요. 아버지는 아들이 떠날 때부터 계속 기다린 거예요. 오겠지. 돌아와라. 그 모습을 예수님이 가장 잘 표현해 주신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23장 37절의 말씀인데 아주 이 통분스러운 마음인데 한번 홍가람님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 이게 예수님의 탄식이에요.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넌 하나님의 도시 아니더냐.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 아니더냐. 근데 내가 너희를 얼마나 암탉이 새끼 모으듯이 얼마나 많이 했느냐. 근데 다 도망갔다는 거죠.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기다림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그 모습이 구약 속에서 나타나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도 그대로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입니다. 사랑은 온유하다. 이 온유하다라는 것은 친절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남을 배려하고 남을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은 특별히 불결한 나병 환자에게 스킨십을 보이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다 도망가거든요. 왜 그러냐면 불결한 것이기 때문에 나도 그 질병에 걸릴 수 있어서 나병 환자는 뭐라고 소리쳐야 되느냐면 율법에 의하면 불결하다 불결하다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고 소리를 쳐야 되세요. 그래야 다른 사람이 가다가 나 저기 안 갈래 하고 멀리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가까이 다가갔어요. 네. 그리고 터치하셨어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배려와 어마어마한 사랑의 모습인데 마가복음 1장 40절 말씀 서현미님 읽어주시죠.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 여기 예수님의 심정이 나타나는 표현이 하나가 있죠. 어떻게 해야지 터치가 됩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불쌍히 여기사.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하고 똑같은 마음인데 불쌍히 여기는 거. 이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내 이 창자가 막 그냥 드끓는 거야. 애간장이 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이렇게 고통을 받다니 이렇게 버림을 받다니.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사람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마음이 내가 많이 가졌으니까 너 가져라 이런 오만한 자세가 아니라 저들이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것을 아파하는 것. 왜 저들이 저 고통 속에 있을까? 저들이 저 위기 속에서 얼마나 자기의 존재의 무능함을 느끼면서 탄식하고 절망할까? 이 마음이 전달이 될 때 예수님이 터치하신 거예요. 이것은 친절의 아주 증폭된 모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시기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뜨려버리는 그것이 시기입니다. 이게 시기도요 열정이 있는 거거든요. 시기심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열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시기심이 계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시기심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 나만 생각해야지. 뭘 생각해? 우상을 생각해? 다른 신을 생각해? 그거는 가짜 신이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면서 내 인생을 살면 내 인생이 풍성해지고 즐거워지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 근데 다른 데 보지 마. 왜? 사랑이 갖고 있는 것은 그 열정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남과 비교하면서 시기심을 갖게 될 때 이 시기심은 나도 상하고 다른 사람도 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나보다 잘난 사람이 언제나 있어요. 나보다 부자는 언제나 있어요. 나보다 예쁜 사람 언제나 있어요. 항상 이 땅에 나보다 지식 많은 자, 나보다 건강한 자 항상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요 우리는 늘 마음이 속상하고 그리고 이걸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늘 시기하지 않으려면 나는 나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나 나름의
소중함이 내게는 늘 있어 라는 것을 선포해야 남과 비교하면서 시기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너무 업적 쌓는 것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매몰시킬 만큼 거기에 쏟아부어서는 안 될 부분들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젊을 때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지만 그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네. 인생에는 doing이라고 하는 업적보다 being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점에서 나라는 존재,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나는 나야,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내 소중함을 갖고 있는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면 남을 시기하는 거 잠깐 부러워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부러워하면 뭐가 돼요?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저 사람 열심히 하니까 저 이렇게 공부도 잘하고 저 위치에 올라갔네. 나도 열심히 할 거야. 그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시기하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을 끌어내리는 거. 그리고 내가 그 위에 올라타려고 하는 거. 그럴 때 문제가 발생하지요. 그런 점에서 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기했는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아예 생각도 안 하시고 훨씬 어렵고 힘든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마가복음 2장 16절 말씀 홍가람님 읽어주시죠.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더라. 예,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도대체 저 친구 누구야? 계속해서 시기와 질투를 가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상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하고 이 땅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같이 끌어안으면서 그들과 함께 너희들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야.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왔어 하고 그들을 함께 이렇게 당겨 하나의 공동체로 만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사랑이란 자기를 과시하며 뽐내는 수다쟁이나 허풍쟁이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인기 있는 너 기적을 행해봐. 저 높은 데서 뛰어내려봐봐. 그러면 천사가 너를 잘 이렇게 받쳐줄 거야. 그럼 사람들이 이야 저 기적을 행하는 예수를 봐라. 우리가 저 사람을 따라가자. 그렇게 쫓아올 거야 하고 꼬드겼습니다. 예수님은 노 아니야. 사실 우리가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내 이름을 사람들이 알아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과도하게 갈 때 남을 시기하고 자기를 과도하게 높이게 될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이 모습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4장 5절인데 여인정님.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 여기 보면 예수님은 쇼업하는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어요. 참 특징인데 여러분 누가 너 기적을 행하면 내가 너를 따라갈게 그러면 하고 싶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거절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 항상 인간의 궁핍,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외로운 탄식과 비명스러운 그 안타까운 절망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마다 있었어요. 그런데 당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야, 내가 높은 데서 뛰어내릴 테니까 봐, 내가 살아나면 남이 더 그 쇼업하는 기적을 안 행하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 전부 다 사람 모아놓고 봐 내가 이제 뛰어내릴 테니까 이런 그 사이비 교주들이 가끔 나오죠. 아주 위험스러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지식, 자기의 소유를 남과 비교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태도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아, 이 가시는 모습이 아주 특별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서현미님 읽어주시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 예수님의 길을 표현한 아주 유명한 바울의 예수님의 찬가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인간의 모습, 죄를 진 죄인의 모습으로 그가 내려오시고 그렇게 연약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이라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죽음의 길을 가신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을 대표적으로 그려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입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그건 뭘까요? 다른 사람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것, 부당하게 대하는 것. 요새 말로 말하면 뭐예요? 갑질하는 것. 네. 무례히 행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을 보면 열두 해를 혈루병으로 앓는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뒤에 가서 예수님 앞에 가서 만나는 것도 두려워서 뒤에 가서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치료를 받을 거다 그 생각으로 다가갔어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익명의 여인을 사람들에게 소개를 시켜요. 봐라, 이 여인, 숨겨진 여인이 진짜 믿음을 가진 여인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속에 갖춰진 익명의 여인을 인격적인 대상으로 이렇게 승화를 시켜요. 네. 저는 이게 예수님의 아주 멋진 모습이라고 보여져요. 연약하다고 이 땅에 가진 것이 없다고 그 사람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하나의 살아있는 인격이다. 너도 소중한 존재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어야 할 이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여기 마가복음 5장 25절 김복윤님 읽어주시죠.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 저는 이 모습이 아주 예수님의 인간성,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따뜻한 배려, 한 인간을 어떻게 대하는가. 우리가 참 중요한 게 예수님에게 배울 것이 굉장히 많지만 예수님의 인간관계,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사람을 어떻게 만나는가. 그리고 그들이 나는 버려져 있다고, 나는 쓸모없다고 자기 한탄할 때 그 사람을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다시 높여주시려고 하는가. 저는 그게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 설레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건 뭘까요? 공적인 것을 사유화하는 이기주의. 여러분, 이게 모든 지도자들 또 모든 직분을 받은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에요. 네. 이건 교회 공동체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 이 사회 공동체에서도 다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보면 거꾸로 자기를 전체를 위해서, 이게 아주 중요하죠. 나를 전체를 위해서 내어줘요. 그게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인데 여인정님 읽어주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 우리는 뭘 원해요? 섬기는 걸 원해요? 섬김을 받는 것을 원해요? 받는 거. 예, 받는 걸 원하죠. 뭐 이건 예외 없이 그렇죠. 네. 누군가 나를 이렇게 떠받들어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네. 예수님은 거꾸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사람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이 인간이 할 수 없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느냐면 이런 말들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기의 충만함이 너무 가득한 분이 난 언제나 줘도 줘도 괜찮아.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지 않은가. 그 다음에 여덟 번째입니다. 성내지 아니하며. 무슨 뜻일까요? 개인의 자존감 때문에 다른 사람과 다툼으로 격분하지 아니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는 악에 대한 탄식이 있는데 이것은 사랑의 뒷면이죠. 이 성낸다고 하는 것이 이제 거룩한 분노하고 연결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아직은 아닙니다. 근데 이 부분을 함께 마가복음 3장 5절을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 예수님의 행위는 굉장히 당대의 기득권, 이건 내 차지야, 이거는 내 몫이야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던 종교 정치 기득권자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저 사람 안식일을 막 어겨, 안식일 날 사람을 고쳐, 안식일 날 뭐 먹지 못할 것을 먹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예수님을 공격을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초기 시기부터 이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미움의 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저 예수를 없애자. 예수님은 그래서 나중에 무슨 말씀을 하세요? 나는 이 땅에 죽으러 왔다. 그 말씀까지 하시는 것이 얼마나 당신의 말씀과 행위를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까? 이걸 예견하고 계셨어요. 여기도 보면 안식일 날 손을 내 이 손이 이게 엉겨진 사람에게 손을 회복시키는 치유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웃을 해하려고 악을 몰래 도모함을 거부하는 거죠. 거짓 위선을 싫어하시고 진실한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신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김복규님 읽어주시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네, 모든 것은 어디로부터 나와요? 악한 것이? 마음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뭐예요?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생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CBS에 들어오면 뭐라고 돼 있어요? Think God. Think God. Think Jesus Christ가 돼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이게 뭐예요? 그건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게 나예요. 그죠? 내가 누군지를 알아보려고 하면 가끔 거울 보시고 너 지금 뭘 생각하냐? 이게 바로 너다.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틀림이 없어요. 왜? 생각 속에서 내가 규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선한 것을 생각하면 내 속에 이런 걸 하고 싶다. 내가 악한 것을 생각하면 와, 그 속에 또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생각을 단절시키는 거.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열 번째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진리와 선함을 거부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거룩한 분노, 예수님의 분노는 거룩함의 분노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거 악이야, 이건 하나님을 적대하는 거야, 이거는 인간을 파괴하는 거야, 이건 인간의 존엄성을 너희들이 다 무너뜨리는 거야, 이런 마음이 생겼을 때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아니야, 잘못됐어 하고 행동하시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마태복음 21장 12절 말씀 홍가람님 읽어주시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 예,
여기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뭐가 나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네. 그것을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이것은 기도하는 집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전인데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양 같은 것을 데리고 왔을 때 그 양, 아, 집에서 길렀던 양, 아, 이건 흠이 많아. 우리가 길렀던 양, 이걸 사야 돼. 그러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생겨졌어요. 예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전이 인간의 탐욕과 인간이 갖고 있는 자기 욕심에 의해서 훼손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전 정결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걸 다 할 수가 없는데 이대로.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위로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여윤정님.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속에 분노가 있죠. 내 속에 억울함도 있고. 근데 이 억울함을 억울함으로 다 해소시키려고 하면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본질은 악을 선으로 이기라는 것.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에게 마지막 분노를 맡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지켜봐야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생명의 사건을 만들어가는 일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해 나가야 되는 거죠. 예. 말씀하세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진짜 어려운 부분 같은데요. 그 저의 분노를 이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소서 맡기면 근데 흔히 많이 보잖아요. 나쁜 자들이 잘 산다고. 제가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그들은 그렇게 잘 살고 있으면 그게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 말은 네. 내가 잘못한 것을 보고도 침묵 지키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삶에 여태까지 사랑에 대한 얘기가 잘못된 것은 아니오. 옳은 것은 예 하라는 근본적인 이 틀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궁극적인 악이나 궁극적인 억울함이 있어요. 저도 이 부분을 오랫동안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은 왜 빨리 죽을까? 어떤 사람은 왜 고통만을 당하면서 죽을까? 어떤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인데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일까? 그때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이 이런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의 세계로 모든 것을 종말시키지 않았다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아, 하나님이 이 세계를 뛰어넘는 또 다른 세계를 마련하셨다. 성경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내 눈물을 닦아줄 거다. 계시록 맨 마지막에 이야기가 그거 아니에요. 믿음의 성도들, 고통받았던 성도들, 이 땅에서 순교했던 성도들, 이 땅에서 그 억울함을 어디에도 하소연할 수 없이 이 땅에서 사라져 갔던 그런 사람들의 눈물을 다시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시는, 내가 몰랐던 하나님이 아시는 심판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행해 나가실 거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가 다 할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그러나 이 땅에서 잘못된 것들은 우리가 지적하면서 나가야 되죠. 네. 그러면서 고통받을 수가 있어요. 그죠? 네. 그 경우에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신다고 하는 말씀이죠. 예. 그 다음에 11번째, 이제 다시 긍정으로 돌아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란 뭘까요? 항상 진리란 뭐예요? 불변. 하나님. 예수님. 네. 성령님. 네. 성령님은 진리예요. 예수님은 나는 진리요. 길이요. 나는 생명이다. 나는 길이다. 또 하나님은 아멘이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항상 진리라고 하면 하나님과 생각하면 될 것이에요. 요한복음 16장 9절
예, 여윤정님. 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고 있는가 그 확인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사랑도 가르쳐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평안함도 주시고. 그래서 진리라는 것을 다른 어느 곳에서 찾는 게 아니라 인격이신 예수님 통해서 찾으시면 됩니다. 열두 번째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여기서는 4절과는 달리 일종의 포용력을 얘기해요. 이렇게 끌어안는 포용력. 일종의 톨러런스, 관용. 상대방의 가치관을 반대하면서도 상대방을 용납할 수 있는. 이거 어려운 얘기인데 나하고 좀 다른 길을 가는데도 넌 내 길하고 다른 길 가니까 너는 넌 가짜야, 너는 적대자야 하고 그냥 정죄하는 게 아니라 다른 길을 가도 같이 갈 수 있는 길이 있잖아. 우리가 한 번 생각해보자 하고 다시 포용하고 기다리는 그 마음이 모든 것을 참는 마음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서현미님.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 사랑하면 흉어물을 덮을 수가 있는데 사랑이 없어지면 갑자기 요만한 흉어물도 큰 바위처럼 내게 다가오는 거죠. 13번째입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 이것은 소망을 갖고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 홍가람님.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은 하나다. 이게 신뢰관계입니다. 그렇죠? 우리 자녀하고 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야. 아 우리 아버지. 이게 신뢰관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데는 신뢰가 중요해요. 인간관계도 신뢰가 중요하고요. 사회생활할 때도 신뢰가 중요하고요. 국가 간에도 신뢰가 중요해요. 이번에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니까 네. 그 신뢰도가 러시아의 신뢰도가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진 거죠. 네. 이 신뢰라는 것은요. 모든 관계성에 있어서 첫 번째 핵심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게 신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신뢰. 예수님도 가르쳐준 게 신뢰,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이 테마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14번째입니다. 모든 것을 바라며 고뇌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 서현미님. 제 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 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 이 절망의 표현처럼 보여지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절망의 표현이 아니라 절망하면서 소망하는 표현이라고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나가 직결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버림받은 이 죽음 앞에 서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의 부르짖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5번째입니다.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이건 뭐예요? 마무리는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모든 마무리는 뭐가 있어야 돼요? 끈기가 있어야 돼요. 끈덕짐이 없으면요 마무리가 안 돼요. 어떤 것도 마찬가지예요. 노래를 부르다가도 마지막 소절을 끝내야지 끝나는 거죠. 네. 안젤라 덕워스라고 하는 이 여성 심리학자인데
이 그리시라고 하는 이 책을 썼는데 이게 근성, 기계, 끈질김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공하는 사람들을 쭉 봤대요. 어떤 사람이 마지막까지 그 가는가? IQ가 성공의 잣대가 아니래요. 쭉 봤더니 끈질긴 사람, 아. 자기 목표를 향해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이 끈기가 있는 사람. 이제 사도 바울이 사랑을 얘기를 하면서 맨 마지막을 뭘로 마무리해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뭐냐면 끈기예요. 끈질김이에요. 모든 것을. 그래서 오래 참음이 시작이고 맨 마지막이 뭐예요? 견디는 거. 그러니까 사랑은 그냥 판타스틱한 어떤 감성적인 것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사랑을 실제로 하게 되면 견디고 참고 마지막까지 끈질기게 붙잡을 때 사랑이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러니까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 제일 잘 맞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여기에 마지막까지의 결실이 맺어질 수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뭐가 잘 안 됐으면요, 한번 다시 이 사랑장을 생각하면서 내가 마지막까지 어떻게 견디는가. 때로는 공부할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직업전선에 나갔을 때도 그렇고 모든 일이 마지막까지 견디는 거. 이거 참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적용하는 것만 이야기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15개의 정의 중에 내가 제일 잘하는 거, 그래도 제일 나은 거, 그 다음에 가장 부족한 거. 우리 한 말씀씩 할래요? 네. 김보균님, 뭐가 부족해요? 부족한 것만 얘기하시죠. 부족한 건 너무 많은데. 너무 많아. 부족한 건 오래 참는 거, 견디는 거, 그리고 온유한 거, 친절한 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 하여튼 많다. 네. 서윤미님. 잘하는 게 없는데요. 그러니까 제일 잘하는 거. 여인정님. 잠깐만요. 오래 참는 거를 잘하고 싶네요. 예. 홍가람님. 제가 제일 잘하는 건 아까 나왔던 그 의견이 다름에도 어쨌든 포용하는 거. 그게 이제 이 코미디언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아이디어 회의를 수없이 맨날 겹치면서 나와는 아이디어가 다른 친구들과 의견을 맞춰서 어떤 영상물을 만들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 돼서 나랑은 생각이 다름에도 좀 포용하는 거를 좀 잘하는 것 같고요. 가장 부족한 것은 저도 보규 씨랑 마찬가지로 너무나 많은데 끈기가 가장 부족하지 않나 그래요.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생각해보니까 이 모든 것을 견디는 거, 네. 이걸 제일 못하는 것 같아요. 바울의 생애 속에서도 이런 사랑의 흔적이 잘 묻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래도 굉장히 자신만만한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늘 목표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네. 우리 이 사랑장을 네 번에 걸쳐서 쭉 했는데 정말 사랑의 사람. 사랑은 그냥 연약한 게 아니라 강력한 거. 사랑은 내 삶을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랑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에 한 개씩만 목표로 삼고 지켜도 삶이 되게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딱 15개니까 두 번 돌리면 한 달이에요. 계속 반복해야지. 공부를 하면서 이거는 내가 할 수가 없는데? 라는 게 그냥 검증이 되는 느낌이 사실 더 있어서 이거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구나. 근데 저희가 그 수련회 같은 데 갔다 오면 성령 충만해지면 진짜로 그게 그렇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살아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항상 성령님 충만하라고 하셨는데 항상 성령님 충만해서 그렇게 사랑이 묻어나는 삶을 살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성령 충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그래서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없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얘기하셨듯이 네. 못하더라도 노력하고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삶을 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게 가장 어렵죠, 사실. 네, 맞아요. 네. 그렇게 또 살도록 해야죠, 우리가. 네, 그렇게 또 일주일 사랑합시다. 네.